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력 육성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예술인력 개발원장 홍승욱입니다. 네, 아르코예술인력 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력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사업 설명 자료에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은 만 39세 이하 차세대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 예술 창작 아카데미 사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직접 일자리 지원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그다음에 민간 공연 예술 단체 공연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그리고 사립미술관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외에 직접 예술인들을 위한 재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내년도 4월 중에 별도로 공모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 주간 워크숍 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까지는 신청 자격이 만 35세 이하의 개인이었는데, 21년도부터는 만 39세 이하 개인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렇게 신청 자격이 확대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과 그 청년 대상의 범위를 통일화시켜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입니다. 총 8개 분야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전통음악, 그다음에 기획, 무대예술. 21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창작 분야의 문학, 시각, 그 다음에 공연 예술 분야의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그 다음에 공연의 성격을 띤 다원, 그리고 플랫폼 실현의 기획자 과정과 그 다음에 무대 예술, 이렇게 해서 분야별 통합 운영을 하고 심의 또한 이렇게 통합해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과정 운영이 좀 복잡하고 많은 그 멘토링 지원 등의 별도 지원들이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 간에는 전담 심의위원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분야별 상시 멘토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면은 향후에 21년도에는 전담 심의위원분들은 해당 사업의 심의에 좀더 중점을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각 1회 정도씩 정기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연구생 본인 스스로가 자율 연구 중심으로의 사업들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의 규모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21년도에는 작품별 차등 결정은 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지원금이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수가 상향되었습니다. 문학하고 시각 예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 예술 분야와 플랫폼 실현 분야는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대관 미지원에 따른 지원금이 좀 상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발표는 전 분야의 연구생 분들이 개별 공간을 선택해서 임차하셔서 공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과거에는 그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저희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여러 가지 극장의 대관 운영 상황들이 좀 작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여러 소지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본 사업은 저희는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자 합니다. 한해 동안 창작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동시대, 동세대 타 장르 간 동료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또 그런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차세대 예술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작 과정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연관 과정이 그렇게 단순히 지원을 받는 사업과는 좀 차별화되어져서 쉽지 않고 편하고 짧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예술이도 함께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며 이 과정을 함께 준비할 예술가들을 좀 모시고자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만 39세 이하의 차세대 예술가이고, 기간은 81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은 개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체 지원은 불가이고요. 학부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휴학생은 가능하며 대학원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되는 서울예술지원의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선정된 경우는 택일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원 분야별 자격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은 등단 5년 미만의 시, 소설 분야 신진 작가이셔야 하고요. 시각예술 분야는 작가의 경우는 기획전 및 단체전 2회 이상, 개인전은 1회 이상 참여한 분, 그리고 큐레이터의 경우는 전시 기획 및 연구 경력이 2년 차 이상인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예술 분야입니다.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디자인 등 무대예술 분야와 관련된 시스템 기획에 2회 이상 참여한 분, 그 다음에 APD, 기획자 분야는 공공 프로젝트 및 창작 기획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기간 및 추진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뭐 당연히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 심의하고 선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 심의에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담 심의 위원 제도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1차 심사부터 마지막 최종 발표 지원에 대한 심사까지 동일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하십니다. 사업 심의의 기준은 사업과의 부합성과 예술의 역량이 약 40%, 그다음에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40%, 그다음에 예술적 성취도가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요. 필수 제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그다음에 문학에 있어서는 원고, 그다음에 시각 예술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가 필수 제출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향후에 게시될 사업 설명 자료 안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5월까지 선정이 된 이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조사 연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멘토를 선정하셔서 조사 연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중간 발표와 점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에는 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중간 발표를 통해서 최종 발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이 중간 발표 이후에 과정들을 심화 연구하시고 최종 발표를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의 규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보다 문학 시각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년도보다 최종 발표 지원금과 전체 총 지원금들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보시면 창작 지원 분야에 있어서 문학, 시소설의 8분, 그다음에 시각 예술의 작가 큐레이터 합쳐서 총 6분, 그다음에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공연 예술적 성격을 띤 다음 분야의 창작자에 대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플랫폼 실현 지원 쪽에서는 무대 예술 분야의 디자인 및 기획, 그다음에 기획자 과정의 APD 분들을 6분, 총 6분. 그래서 도합 40여 분 정도의 연구생을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사 연구 지원금은 전 분야가 공이 2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고요. 문학 분야는 중간 발표가 없기 때문에 중간 발표 점검 지원금은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 예술 분야 100만 원, 공연 예술 분야 300만 원, 그 다음에 플랫폼 실현 지원 분야가 각 100만 원 이렇게 중간 발표 점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간 발표를 심의를 통해서 2차 지급될 금액들은 문학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만 원, 포상금으로 정액 지원을 받고 정산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는 작가가 최대 1,800만 원, 큐레이터가 최대 2,500만 원, 그 다음에 공연예술 분야는 1,500에서 최대 3,5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플랫폼 실현 지원 분야는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지원하는 지원금의 항목들입니다. 조사 연구 지원금, 그다음에 중간 발표 점검 지원금, 문학 분야는 제외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발표 지원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조사 연구 지원금에서는 뭐 조사 연구를 위한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조사 연구를 위한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답사하거나 하는 비용들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멘토를 운영을 하실 때 멘토에 대한 사례비도 사용 가능합니다. 중간 발표 지원금은 중간 발표를 하기 위한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발표 지원금은 당연히 참여 인력에 대한 사례비, 그 다음에 홍보 제작비, 소품비, 연습실, 임차료, 악기 등 장비 임차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회계 감사 비용 외에 아까 말씀드린 상해 보험 가입이 의무 적용되어져서 운영되어지는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술 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연예술 죄송합니다. 그 문화예술 분야에 그 10개월간 연수단원에 대한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 가장 큰 변화한 점들은 문학 분야에 연수단원 도입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에 있어서도 주식회사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 그 심의 과정을 통해서 주식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통해서 결정이 될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채용 분야는 국공립단체의 채용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간에는 국공립단체는 창작 실현 분야만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기획 경영 분야까지 모두 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은 확대된 내용들은 그간의 여러 가지 그 저희 수요 조사와 설문 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우선 채용 지원 그리고 선발 절차에 대한 간소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발 절차에 대한 간소화 내용들은 예를 들자면 공개 채용이 그간에는 15일이었으나 지금은 10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10일로 변경되어져서 운영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도 선발된 연수단원이 전년도에는 3개월이었으나 이제는 6개월로 확대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1인당 약월 183만 원 정도의 민간예술단체는 지원을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단체는 약 153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 98억 원 정도 규모로 전년도에는 약 280여 명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연수단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했지만 2021년도에는 약한 545명 정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세부적인 사안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단원 지원 사업의 그 주요 사항으로서는 이 사업들이 그 아까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이어서 반드시 연수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일모아 시스템 등을 통해서 채용하고 이력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서 장애인을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연수단원 인원 배정과 향후 선정된 단체는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우선 선발 및 채용 시에 가점 항목이 반영되어지고요. 다음 연도에도 역시 평가에 반영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연수단원은 저희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직무교육에 대해서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의무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단원이 다른 문예기금 사업이나 다른 기관 보조 사업에 동일 보조 비목인 인건비로 이중 중복해서 지원을 받거나 집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연수단원 참여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한 단체에 대해서는 21년도 7월에 고용 전환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민간 예술 단체와 국공립 예술 단체, 지자체 소속 기관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연수단원의 자격은 만 34세 이하,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수단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1년 2월 졸업 예정자여야 하고요. 비전공자의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과 교육과정 3개월 이상의 이수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예술 단체도 지원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 예술가들도 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노무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 예술위원회가 노무 컨설팅이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도 별도의 지원들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원 내용 및 규모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원 기간 10개월 동안 민간단체 월 1인당 183만 원, 국공립단체 153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민간예술단체는 단체 매칭액이 전혀 없고요. 국공립예술단체는 약 30만 원 정도 해야 되고 단체 자부담은 4대 보험료와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인건비 지원 사업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인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 경영, 그 다음에 무대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예술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민간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장기화로 인해서 민간 공연예술단체 창작 환경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 필수 제출 증빙 자료를 좀 간소화하고 단체 근로자 보수 수준의 배점 등을 좀 축소해서 지원 신청 가능 대상 폭을 좀 확대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용 보시면 심의 기준에 있어서의 정성 및 정량 평가는 많이 축소하였고요. 그다음에 필수 제출 서류도 그간에 있었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 취득자 명부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상근 인력에 대한 인정 근무 시기가 과거에는 1년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년 사업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서 2년까지 상근 인력에 대한 인정 근무 시기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기준 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가 그 기준 연도가 되겠습니다. 네, 인력 선발에 대해서는 장애인 우선 채용 지원들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네. 세부적인 사업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사항입니다. 1인당 인건비 지원이 최소 월 100만 원에서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 전문 인력이 다른 문예 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 사업에 동일 보조 비목으로 인건비로 지급되거나 지출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최종 급여액은 21년 법정 최저 임금 기준을 준수하셔야 되고, 지원액 중에서 부족분은 단체가 부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 공연예술 단체 또는 민간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단체는 지원 신청 자격이 공연 기획, 경영 분야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그다음에 공연 기획, 경영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는 공연 기획과 그다음에 무대 예술 분야 모두 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당연히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으로 무대 기술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에 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무대 예술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 조건은 공연 기획과 무대 예술 전문 인력 모두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고요. 기획 분야는 직무에 대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경력 증명서는 추후 제출해서 저희가 증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예술 전문인의 경우는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입니다. 민간 공연 예술 단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고요.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간은 10개월간,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인건비가 최소 월 100만 원, 최대 월 16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요. 지원액 산정 방식은 신청 단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과 지원 결정 인원수를 곱한 월평균 급여액을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 기간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산정 기간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퇴사자를 포함한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 보수 수준을 갖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 인원수는 단체 전체 피고용 상근 인력의 일정 비율 30% 이하를 적용해서 단체당 최대 3명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상기 근무자가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100만 원에 미달될 시는 100만 원을 의무 지원을 하고요. 최소 금액을 적용해서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기 근무자가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160만 원을 초과할 시에도 16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최대 금액을 적용하고 역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체자 부담 증빙 내용들은 4대 보험료를 자부담으로 산정하고 정산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단원 지원 사업과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두개 사업 모두는 사업 심의는 서류 심사로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별도 공모로 진행될 한국예술 창작 아카데미 연구생 주간 워크숍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도까지는 이 사업들이 그 한국예술 창작 아카데미 사업 내에서 별도 기획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졌다면, 내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역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참여 예술가와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생 모두가 같이 지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단 팀의 경우는 신청 대표가 반드시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참여 예술가에 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21년도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참여 예술가의 경우는 최종 발표 사업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내용으로 반드시 신청을 해 주셔야 하고요.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 담론 형성, 그 다음에 청년 예술가들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리서치 과정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체 총 사업 규모는 5천만 원 정도로 워크숍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예술력개발원 사업들도 역시 전년도와 많은 좀 다른 점들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실질적인 일자리라던가 또 많은 직장을 잃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러한 현장 예술의 어려움들을 좀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좀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요. 마지막 지금 국회 심의 결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잘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술가 여러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